공포 극복이라니요. 전 공포 극복하고 싶지 않습니다. 네, 지금 63m로 지금 대한민국 최고랍니다. 4개에서 쳤을 때. 아파트 22층 높이랍니다. 아우, 야, 진짜. 아우, 야, 22층 아파트 구하고 싶지 않아요. 게임 룰 같은 게 있나요? 뛰면 끝이에요? 노래 제목을 몸으로 표현해서 보여준다고요? 확실히 보여줬을 때 마실 수 있는 문제입니까? 야, 그게 보이냐? 저 63m 떨어지는데. 방탄 갈 거야, 이거. 아! 어. 신팀은 벌칙 수행을 하게 돼요. 번질하면서 내려오면서 욕플레이를 먹는. 와, 와, 신팀요? 와. 한 번 더 뛰어야 된다, 이거. 미쳤어. 한 번 더 뛰네, 저거. 야, 저 바로 가볼까요? 아. 다 같이 번질. 아, 가볼게요! 뛰느냐 안 뛰느냐 그것이 생사의 기로에 정했습니다. 여들걸 이거 아 이거 못 찍을 것 같은데. 첫 번째를 아 진영인가? 정구아 진영이야? 진영 마청이라도 먼저 뛴대요. 내려가실 땐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시고요. 네? 와 진짜 씨 뛰어야 돼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니고 뛰어야 돼요? 아 이거 진짜 못 뛸 것 같은데. 우린 팀이에요. 쉽게 해줄게요. 오. 아. 뛰어야 되죠. 밑에 오지 마시고요. 양손 떼시고요. 아 지금 언제 뛰나요? 준비 되셨나요? 네. 화이팅! 3, 2, 1, 점! 있지! 울 것 같아요. 울 것 같아요. 잘했어. 잘했어. 진아. 춤이요? 질문이요? 문제. 봤어요. 애들 춤추는데 그 안무가 두 개가 있어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. 앞뒤 선수 들어갔어요. 호랑이 브랜치 들어갔어요. 바람소 이게 제 여동생이랑 같이 뛰었거든요. 걔는 그냥 서슴없이 뛰더라고요.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. 올라가면 돼. 난 남자인데. 아, 아 뭐, 너 뭐라고 했어? 근데 남자가 사랑한대. 아 제발 아. 근데 이게 얼굴이 어디까지 보여요? 얼굴까지 보여요? 같은데요? 아 잘했어. 눈 감고 뛰었어요? 잘했어. 잘했다 그래도 멋있다. 어떻게 뛰었잖아요. 멋있어요. 진짜 지금 팀팀 뛰는 거 아니야? 네 지금 뛰어. 앞에 정면 보시고요. 아 나왔다. 태형이야? 비형 파이팅! 네. 비안 니가 내려오면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. 진짜 미치겠다 이거는. 야 우리 아. 되게 쉽게 내주고 있어. 야 이거 진짜 맞출 수 있는 거야. 죄송해요 진짜. 아니에요. 자 아 제가 진짜 이런 아 해진다! 들어간다. 이씨 아니 초등학생 문제. 아 그래요? 예. 해집니다! 만드는 거죠 저거. 아
파파파 자 버터플라이 우와 우와 버터플라이 좋아요. 야, 한 번만 더 해야 된다. 하나, 둘, 셋. 아~ 야, 무서워? 야, 내가 무섭냐? 아, 비야 잘했다. 아, 별거 아니네. 야, 홍철아. 약간 고속오퍼치 있어요, 약하게. 차야, 날 밝을 때 뛰고 싶은데. 뭡니까 공수? 김태형도 뛰고 송진이도 뛰었네. 가져와야 돼. 나 뛰어야지 뭐. 갑니다. 엠몬스터 파이팅. 파이팅. 재밌겠다. 높이가 그냥 그런 걸 다 초월해 버리지 않을까. 반쯤 온다. 나왔다. 엠몬스터. 형, 뛸 때 우리를 잘 봐야 돼요. 아무도 안 봐. 고속보채 오늘도 극복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갔다. Are you ready? 2, 1, 2, 3, 4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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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밌겠다. 심장. 아 진짜. 이 심장이. 사실 32미터로 뛰고 있어. 두두두두두두. 형 어때? 이제 두두두두두. 아 아 찍질만 들어. 망설이면 못 뛰어요. 못 뛰고 무조건 그냥 뛰어야 돼. 근데 진짜 무서워요. 잘했어 잘했어. 진짜 무서워요. 야, 이거 진짜 뛸 때는 아, 무섭다. 아, 재밌겠다. 진짜 나. 저 타면 돼요? 네. 아, 야. 아이로드로 파이팅 좀 빌려줘도 될까? 아. 그러면 발밑이 이제 공중에 떠 있어요, 이렇게. 아. 거기서 이제 돌아오면 이제 끝인 거야. 아싸. 왔다. 무장 뭐 어떻게 알아? 상남자 하나, 쩔어 중 하나라 생각했는데 쩔어 확실한 것 같아. 나 이제 문제 안 봐도 될 것 같아. 그냥 즐길래. 쩔어! 쩔어! 브라더! 와이 정국이! 정국아 진짜 대단하다. 아, 아미 사랑하고요. 방탄사람입니다.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? 제가 카운트 해드릴게. 3, 2, 1 브라더! 브라더! 와 쟤 막 혼도 있겠어. 와 역시 쟤 혼도 있겠어. 생각보다는 실망. 한 번 딱 타고 가고 싶다. 용기셨다. 어딘 것 같아요, 너는? 다음 앨범 대박나자 하면서 뛰어낼 거예요. 오케이. 황현아 파트 2 대박나자. 이거 화이팅. 졸려서 지금 별 생각이 없어.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안 무서운 척 하는 거예요. 네, 근데 되게 맨날 계속 그래요 말을. 아, 나 졸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다. 가만히 못 앉아 있어. 아무 생각 없다. 자기 자신한테 솔직할 줄 알아. 그렇죠.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어요. 갑니다. Let's go. 지금 감독님께 들었는데 올라가서 절했답니다. 안 뛰면 안 되냐고. 들어. 와 진짜. 안 뛰면 안 돼요. 이랬답니다. 용기 섰다. 화양연아 파트 2! 3, 2, 1! 대박나자! 뭐래요? 대박나자!
예. 우린 팀이에요. 쉽게 해줄게요. 잘했다. 따. 그러니까요. 일단 다 뛰네요. 지호 화이팅! 예. 너 왜 이렇게 창극이셨냐? 네? 왜 이렇게 창극이셨어? 일만해. 네? 뛰는 것도 안 보이겠다. 아쉽다. 민아! 화이팅! 집에 떨지 마! 방탄소년단 사랑한다 이러고 웃기겠습니다. 민아 화이팅! 망설이면 안 되는 거지. 3, 2, 1, 점! 방탄소년단 사랑한다! 뛰었어? 뛰었네, 아이고. 방금 솔직히 밤에 뛰는 날 누가 있어? 보이지도 않고. 근데 딱 뛰기 전에 그냥 눈 앞에 이렇게 멤버들 얼굴이 다 보였어요. 아이씨. 다 뛰었네. 마지막 주자. 제2호. 여섯 명 다 뛰었어, 이제. 안 뛸 수가 없어. 오, 화이팅! 어디 것 같아요, 저는? 코빈 이제 뛸 수밖에 없다니까요. 여섯 명 다 뛰어버려가지고. 제이홉! 마지막 7번 선수가 위에서 대기됩니다. 오, 화이팅! 자, 저 밑에서 파이팅 하면 다 터치가 하는 거 모르겠는데. 코빈 정도의 남자라면 충분히 뛰지. 나왔다. 제이홉! 나왔어. 3, 2, 1, 점! 박수! 와우! 야, 아이돌계에서 유명한 겁쟁이 팀인 저희가 모두 뛰었습니다. 근데 별거 아니었어요. 너가 제일 큰 많았죠. 오해영이 왈. 자기는 버터플라이를 제가 한번 재현해. 어라빠. 아 근데 스턴트맨은 되게 이렇게 멋있게 뛰어야 돼. 너는 파닥파닥파닥 걸려. 오 뭐야, 뭐 잡을 거 없나 이거. 내가 오리 달다 했어. 오리 달다. 아 근데 진짜 멋있게 뛰었는데. 아까 했던 멘트들이 다 뭐였어요? 네? 뭐 아까 방탄 포에버. 저 방탄 포에버. 야, 방탄소년단 사랑합니다. 너는? 저는 뭐 정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카운트 다운 해서 그냥 뛰었어. 진짜? 뭐라고? 오 뭐야 이게? 진영은 뭐였죠? 미친. 나 황영이랑 파트 2 대박나다. 맞아. 나 버터플라이. 너 뭐야? 너 빨리 뭐 나 랩몬스터 했어. 뭐야? 뭐야? 자 그러면 그쪽 팀 대표에서 랩몬이 얘기해 주세요. 자 하나 둘 셋 쩔어 쩔어. 자 저희 팀 얘기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. 틀렸어요. 네? 아니 이상하게 장난이 나와요? 쩔어입니다. 야! 다 같이 밥 먹자! 정관에 7명 다 쪘다는 거라. 네. 그리고 호비가 초급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우리 인증서 전정국 앞으로 전정국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가라 김태형 앞으로. 자 박지민 아 감사합니다. 김남준 앞으로. 예예 감사합니다. 정광성 앞으로. 예. 자 김상진 앞으로. 아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 여기까지고요.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이...